예, 그래. 공개 상담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리 들리셔요? 네, 들려요. 아, 예. 그래. 어머님께서 공개 상담을 해보라고 권유를 해 주셨는데, 그래. 어머님 권유를 받고 기분이나 마음이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굳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에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가지고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생각은 했어요. 그러셨네요. 그래, 하여튼, 오늘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될 텐데, 뭐든지 본인이 편안하게 다루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를 꺼내 보시겠습니까? 뭐 일단은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을 얘기해보자면은 이제 사실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한 편이어서 성형수술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자인데. 예, 근데 이제 또 이거는 뭐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뭐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제가 뭐 의논한다고 해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본인 답답한 속을 뭐좀 속마음을 털어놔서 좀 후련하다면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누다가 보면은 중간에는 또 제가 뭐 나름대로 저하고 의논할 만한, 의논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네요. 아무튼 지금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돈이 액수가 이제 큰 액수일 테니까 돈이 지금 좀 걱정이다. 뭐 그런 정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 얼굴에 제가 자신이 없예예 말씀하셔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성형수술을 한다면 성형수술, 어떤 성형수술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사각턱 때문에 콤플렉스가 심해가지고 그렇죠. 눈과 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코수술을 할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제 하고 싶은데 이게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거라서 고민은 충분히 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본인 입장에서 뭐할 수만 있다면 두개다 하고 싶으시겠네요. 뭐두개다 하면 좋긴 한데 이제 턱에 윤곽 같은 부분은 이제 부작용이랑 이제 추후에 뭐살 처짐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고민을 더 하고 있고요. 네, 코는 오히려 예전과 달리 이제 윤곽보다 코 쪽을 좀더 고려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용도 좀 훨씬 싸고요. 그러네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아, 이게 윤곽이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1000을 넘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코는 한 4,500 정도면은 할수 있는 수준이고. 근데 주변에서도 저를 보고 뭐 성형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코를 하면 이미지가 되게 달라질 것 같다. 좀 화려하게 한번 해보면 어떠냐 라는 의견도 좀 있거든요. 그러네요. 본인이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기 때문에 뭐더 이상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오래전부터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고민을 했었다는 건가요? 그래도 한 1, 2년 된것 같아요. 한 1, 2년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코는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턱 윤곽은 아직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 그러네요. 네네. 코는 대강 한 언제쯤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래? 솔직히 지금 복학 전에 좀 최대한 하고 싶은데, 복학이 9월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좀 제가 좀 엇나갔어서 1년 반 동안 좀 빚이 살짝 있거든요. 엄청 많진 않고 한 3, 400 정도 있는데 그동안 일을 했었으면은 충분히 돈을 모았을 텐데 제가 좀 철없이 행동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놓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는 죄송한데,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한번 너무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이제 저 반대를 하시니까. 사실 좀 선생님이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시켜 주실 수는 없을까 하는 한 줄기에 희망을 품고 나온 것도 있긴 해요.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저하고 오늘 이렇게 공개 상담을 하고, 오히려 제가 이제 어머님을, 또 어머님 아버님을 설득해서 본인이 저렇게 원하니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본인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네요. 근데 솔직히 철없지만 금전적인 지원도 조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뭐 열심히 일해서 갚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요. 그만큼 본인 입장에서는 꼭 하고 싶다, 그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빚이 그 사이에 철없어서 졌던 빚이 한 3, 400이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9월 복학하기 전까지 본인이 열심히 알바한다 하더라도 지금 본인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지 성형수술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이야기네요. 맞아요, 맞아요. 기간이 좀 있었으면 제가 혼자 마련해서 했을 텐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을 예를 하고 있어요. 들어서 내년 3월에 복학하겠다 하면은 시간적으로는 되기는 되겠네요. 근데 이제 너무 미뤄지는 것도 문제고, 제가 복학이나 만으로 25살인데 이제, 아직도 3학년 2학기거든요. 그러네요. 빨리 졸업을 해야지 어떻게 하던데. 그리고 지금 휴학 기간도 사실 연장이 더 불가한 상태라서 그러네요. 아마 그럴 거예요. 1년 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래저래 본인으로서는 좀 딜레마네요.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리고, 그냥 본인이 알바를 해서 비용을 모아서 성형수술을 받자니, 복학 기한이 늘어지고, 그게 또 학교에서 복학 기한을 연장하는, 그 휴학 기간을 연장하는 게 오케이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네요. 네네. 본인이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은 어떤가요? 본인이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 자, 코를 높이고 싶다, 턱을 깎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부모님하고 의논해 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은 아무래도 저라도 그랬을 거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 어떤 100% 반대는 아닌 느낌이거든요. 100% 반대까지는 아닌 느낌이거든요. 좀 그래. 뭔가 어떤 주변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선생님이 이제 뭐 저를 대신해서 설득을 해주시거나 뭐 저와 상담한 내용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외부에 다른 동기가 있다면 뭔가 승낙을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오늘 상담을, 뭐죠? 어차피 이제 오늘 상담이 우리가 공개 상담이니까 상담을 하고 나면은 이 내용을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어차피 보실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뭐, 물론 이제 내가 편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오늘 본인의 마음을 이 상담을 통해서 잘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것도 부모님께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래, 하여튼, 오늘 상담에,
뭐 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래, 그 어머님께서는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사실 본인 사진을 나한테 한몇 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어유 본인 키도 크고 몸도 늘씬하고 얼굴도 내가 보기에는 얼굴도 엄청 잘생겼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어머님께서도 자기 아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잘생기기만 했는데 어디 한 군데 뜯어고칠 데 없이 너무나 잘생겼는데 왜 얼굴을 성형하겠다 하는지 모르겠다. 어머님 그래 말씀하시대요. 아마 어머님 눈에는 그래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부모님 눈에는 물론 그렇게 보이겠지만 이제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제 눈에 보기에도 아주 잘생겼다고 저도 봤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키가 이제 사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정도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는 각도로 옆에서 찍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저는 사실 정면 얼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은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바둑이 심하다? 본인 키가 몇 센치예요? 86이에요. 186cm.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70 정도. 70kg 정도. 그러니까 키나 뭐 몸매에는 문제가 없네요. 얼굴이 문제인가요? 그렇죠. 네네. 사실 본인이 뭐, 운동도 좀 해야 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말라서. 그러네요. 얼굴에 좀 자신이 없다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래요? 어떤 식으로 자신이 없나요? 특히 정면 얼굴이 자신이 없다 했는데. 네, 맞아요. 일단, 사진 찍는 것만 봐도, 제가 이제, 패션 쪽으로 해서, 다 운영을 좀 했었는데요. 한 1년 반 정도까지. 그래서, 팔로워가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뭐, 여러 인플루언서들 만나보고, 실제로도 만나보고, 뭐, 이리저리 팝업스토어 같은 것도 다니고 할 정도로 이제, 좀, 경험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솔직히 눈이 좀 높아진 것도 있어요. 외모에 대한. 그래요. 왜냐면은요, 거기 이제, 인스타에 나오는 그 사람들, 물론 뭐 보정을 엄청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봐도 엄청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눈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정면을 찍으면은 너무, 이게 사각턱 때문에 너무 얼굴이 빵떡처럼 나와서 안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측면과 정면 사이 느낌으로 찍는 경우도 많아요. 그랬네. 패션 쪽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 했는데 주로 인스타 활동인가 유튜브로 활동했나요? 어떤 거죠? 인스타에 이제 게시물 피드를 올리면은, 뭐 이제, 다른, 뭐 여러, 뭐라 해야 되지? 그 패션 브랜드들 있잖아요. 패션 브랜드들도 다 인스타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쪽에서 저한테 먼저 협찬 연락이 와요. 제가 제품을 리뷰하고, 사진을 찍고, 그거를 또 올리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랬었구나. 1년 반 정도 했었는데, 직업적으로도 그게 직업이 될 만하던가요? 어떻던가요? 직업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죠. 아무래도 주로성께 제가 그쪽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크지는 않다 하는 거네요. 협찬 연락이 오더라도. 그쵸. 근데 그래도 제가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옷 협찬 받거나 이런 거는 좀 크긴 했어요. 옷 그래. 협찬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 패션위크 초청받기도 했고, 패션쇼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옷도 받고, 이제 뭐, 뭐라 해야 되지? 출연료라고 해야 되나? 사례비?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여튼 그런 것도 있죠.
그 일이 본인한테 잘 맞았던 모양이네요. 재밌었어요, 저는. 재미있었어요. 무력이 좀 들긴 했는데. 그 1년 반 정도 했다 했는데, 1년 반 정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중단한 상태인가요? 아니요, 그냥 1년 반을 했다는 게 아니라, 1년 반을 중단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 몇 년을 하다가? 그 전까지 하다가, 네. 그 전까지 몇 년을 했었는데요? 전까지 한 2년 한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하다가 중단한 지가 1년 반 정도 되었다. 네네. 중단한 이유가 뭐죠? 아, 그게 좀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게 게임 중독에 빠졌거든요. 아,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깨닫게 된것 같아요. 그 이유를. 게임 중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이유죠?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하루에 뭐 처음에는 뭐한 두세 시간 정도만 목표를 잡고서 게임을 하자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이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저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 이것 때문이 컸다 생각해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알아볼 때도 마땅치 않고, 성형도 사실 많이 알아보고 해야 되고, 병원이나 뭐, 그런 곳? 네. 네, 그때 막막해가지고, 아무거나 하다 보니까, 게임에 빠지게 되고, 그 상태가 1년 반 동안이나 됐어요. 빚도 그것 때문에 쌓인 거고, 최근에는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여러 뭐 단기 알바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성형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본인이 게임 중독, 게임만 하고 지내는 그 문제 때문에 어머님께서 나한테 상담받은 거 알고 계시던가요? 뭐 받으셨을 것 같다 생각은 했어요. 말은 안 하셨는데.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상담을 하시길래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우울증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본인이. 어떤가요? 그, 한 1년 반 정도 동안 본인이 좀 우울기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본인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우울증의 정확한 증상들을 다 꿰고 있진 않아가지고 이게 정확히 그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우울증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우울감을 직접적으로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우울감을 직접적으로 느끼진 않았어요. 우울감을 직접적으로 느끼진 않았다. 근데, 근데 내면적으로는 이 좌절감, 어떤 좌절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 거고. 그랬네요. 누가 보면, 전문가들이 보면 우울증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좌절감이라고, 본인은 이제 우울증이라는, 우울이라는 느낌보다는 좌절감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어떤 좌절감이죠? 조금 그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좌절감? 지금 내가 나가서 뭔가를 하려 해도,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사무보조 같은 알바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경력도 막 그렇게 많지도 않고, 컴퓨터 자격증도 없고, 왜냐면 제가 공대생이지 그쪽으로 막 많이 하려고 한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다는 그런 좌절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세울 게 없다?
그쵸. 내가 당장 일자리를, 알바 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 그런 것도 있었고. 알바 자리를 구하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뽑아줄 것 같지 않다. 맞아요.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세울 만한 강점이 없다. 그쵸.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많이들 하는 뭐 음식점 알바나 카페 알바 같은 것도 경력자만 뽑으니까, 보통은. 그러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좀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보려 하니까 찾아지긴 하더라고요.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어떤 게 찾아지던가요? 저는 단기 알바부터 시작을 했어요. 행사 스텝으로 근무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생동성 시험이라고, 임상 시험보단 좀 안전한 그런 알바도 있거든요. 단기간에 좀 고수익이라서 그런 것도 심지어 지원을 했고. 그게 어떤 알바죠? 아, 생동성. 제가 하는 거는 그 피부 미용 약을 하나 먹고, 뭐, 입원을 해가지고 1박 2일 입원을 해서, 채혈 몇번 받고, 그러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1박 2일 두번 하고 60만 원을 준대요. 아이고요. 그것도 괜찮네. 많이 주죠. 그쵸. 괜찮네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임상 시험은 뭐 많이 사망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망한 사례가 한 번도 없대요. 부작용도 이미 있는 약을 기존의 다른 회사 약과 대조해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 그런 알바가 있다는 건 나는 오늘 본인 통해서 처음 알았네요. 그런 알바도 있었네. 그거 내가 얼른 들어봐도 괜찮은 알바다 싶으네요. 그래서, 본인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대요? 뭐 그런 게 있다는 건 예전부터 알았는데, 솔직히, 저도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거 위험하다 생각해가지고, 안 했었죠. 근데, 최근에 단기 알바 찾다가 그 단기 알바 중에 생동성 시험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눌러봤는데, 수익이 꽤나 괜찮고, 그렇게 막 번거롭지도 않은 것 같길래, 한번 지원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내일 입원이거든요. 내일 알바 가는 날이네요. 그래서 가서 좀 쉬기도 하고 공부도 살짝 하면서 있으려고.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내가 본인이 혹시 우울 기간이 아니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본인이 이제 다시 의욕이 올라와서 우울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본인이 이제 그런 성형수술도 해야 되겠다 또 빚도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본인이 탁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본인이 게임만 하고 지낼 때보다는 본인 마음이나 기분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쵸. 훨씬 낫죠. 게임만 하고 그 지내던 그 시기도 게임하는 게뭐 결코 즐거워서 했는 게 아닐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버틴 거 아닌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요. 반반이라는 게 어떤 거죠? 조금 더 자세히. 게임을 억지로, 그렇다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재밌어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후회를, 게임 한것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 않는데, 게임만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돼요. 일을 하지 않고, 너무 허송세월 보낸 것. 빨리 제가 일을 하고, 다른 알바를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여유 시간에 조금씩 했으면은 후회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요즘에는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후회가 좀 된다. 그거네요. 아까 내가 그 이야기 들을 때 본인이 그 패션 쪽에, 그래, 인스타를 하면서 거기에 패션 쪽에 게시물 피드 같은 걸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본인 눈이 좀 높아진 것도 있다라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활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스타로 패션 쪽 일하기 전에는 본인 얼굴에 불만이 없었나요? 어떤가요? 눈에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전에까지는 본인 얼굴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었다. 스스로 자기 얼굴을 잘생겼다고 생각했나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차라리. 별로 생각이 없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확실히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어떤 의미로? 너무 그때는 너드남이었어가지고, 무슨 남? 너드남이요. 너드남이 뭐예요? 그 영어로 nerd, 그 약간, 놀드? 모르실까요? 그 몰라요, 약간, 몰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 와가지고 꾸미고는 싶은데, 꾸밀 줄 몰라가지고 그냥 막 꾸미고 다니는데, 남들 눈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아, 이상하게 꾸미고 다니는. 그 이야기 들으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본인이 상당히 세련되었다. 꾸밀 줄을 안다. 그 이야기네요. 꾸밀 줄은 훨씬 더잘 알죠. 근데 얼굴이 이제 걸리는 거죠, 이제. 하긴 패션 쪽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옷 입는 거라든지 또는 뭐 걸음걸이 자세 전반적으로 모든 게 좋아졌겠네요. 아, 네. 또는 뭐 표정 뭐 이런 것까지 표정 관리도 할줄 알게 됐을 거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이야기처럼 눈이 높아져서 그전에까지는 본인 얼굴에 불만이 없었는데 본인 얼굴에 불만이 생겼다. 그래서 저는 성형수술을 해서 정면샷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정면샷도 인스타 피드에 올리고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근데 하는 본인 사람들이 더 인스타가 운영이 잘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은 인스타를 다시 시작할 모양이네요. 전에 하던 일을. 네, 그럴 것 같아요. 성형하기 전에라도 다시 시작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시작을 해도, 막 본격적으로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본인 요즘에는 인스타가 좀 성향이 바뀌어서 릴스라고 하세요? 약간 유튜브 쇼츠 같이 영상들을 짧게 찍어서 올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키워주기로 알고리즘이 바뀌었거든요. 아, 원래 예전에는, 네, 원래 예전에는 그냥 인스타 게시물을 올리고, 뭐라 해야 되지? 활동만 좀 많이 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됐어요, 제가. 그러네요. 계정에 노출이 많이 되고, 인스타 뭐 돋보기 탐색 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사람 계정을 팔로 아는 사람 계정을 게시물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도 자주 뜨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다 막혀가지고, 릴스를 올리는 사람,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위주로 키워주고요. 근데 그 영상을 찍으려면 결국 정면샷이 중요하잖아요. 정면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얼굴을. 사실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외모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본인이 내가 인스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안할것 같으면, 어떤 면은 굳이 뭐 성형까지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길에 걸어 다니면서 좀뭐 창피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다. 근데 인스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게좀 필요하다? 맞나요? 제 이야기가? 사실 현실에서도 신경이 쓰이죠. 길에 걸어 다닐 때에도? 인스타가 다가 아니죠. 길에 걸어 하려는 다닐 이유가 때에도 다른 다른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좀 쓰인다. 그쵸. 저를 좀 잘생긴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뭐랄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솔직히 신경이 좀 쓰여요. 사각턱 때문에. 얼굴이 너무 빵떡처럼 보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각턱이 좀 어떤가요? 그래도 본인의 외모가 객관적으로 볼때 평균상은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아, 이게 이목구비만 따지면은 괜찮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얼굴형이 사실 얼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얼굴형이 지금 제일 큰 문제니까, 콤플렉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나중에 뭐, 여자친구나 배우자를 만나는 사람도 좀, 예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들도 당연히 잘생긴 사람을 원하니까. 저도 잘생겨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신감적인 부분. 제가 외모가 좀더 잘생겼다면, 말하는 것도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거고, 행동하는 것도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튼 본인은 일단 코 수술부터 해서 정면 샷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정면샷을 찍으려면 코보다는 턱을 해야 되긴 하죠. 그 턱은 아까 본인이 갖다가 뭐 후유증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망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망설이고는 있죠. 망설이고 있는데 뭐 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거랑 더해서 비용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가 없다면? 비용 문제가 없다면 고민을 했겠죠. 그래도 비용 문제가 없어도 턱 수술은 고민을 좀 하기는 할것 같다. 네, 근데 비용 때문에 더 되는 거고. 비용 때문에 더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럼 아까 부모님께서 좀 이해를 해줘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자,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한 3, 400 남은 빚을 청산을 해줘야 될것 같고. 아니에요. 그 빚은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빚은 본인이 알바해서 갚아나갈 거다. 어떻게든 밥 먹는 것도 좀 사먹는 거 줄이고, 뭐, 간장밥만 먹고 살더라도 갚을 건 갚으라고 배웠거든요, 저는. 목에 풀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갚을 건 갚으라고 코수술 비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부모님께 바라는 거는 코수술 비용이네요. 잠깐 빌리는 거죠. 아, 그것도 나중에는 갚겠다. 무조건 갚아야죠. 한 어느 정도 몇년 걸릴 것 같아요? 갚는 데까지 세월이? 학교 다닐 때도 알바를 아마 할 건데, 얼마나 걸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빨리 갚아야죠, 근데. 뭐 일단 애초에 빌려주실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면 뭐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해요. 이제 신용카드를 이제 뭐 할부를 뭐 12개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빚을 일단 갚은 다음에. 빚을 지금은 빚이 있어서 신용카드가 어려운 거네요. 빚을 아마 갚아야 할부는 안될것 같아요. 제가 리볼빙을 쓰고 있는데, 아, 저 몰랐는데 리볼빙이 카드론보다 더 금리가 높더라고요. 그래요? 몇 금리가 얼만데요? 한 17%? 17.5%였나? 엄청나게 높네요. 그쵸. 엄청나게 높네요. 근데 그 그거를 빚은 생각을 안 빨리 하고 갚아야 그냥 썼던 거죠. 그런 빚은 빨리 갚아야 되네. 네네, 그래서 빨리 갚으려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러시네. 이제는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빨리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서셨네. 그래서 이번 달 갚을 거는 이미 단기 알바로 좀 벌어놨고, 남은 기간 동안 37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도 한두달 안에는 해결을 해보려고요. 월 200을 땡긴다고 생각해보면. 본인의 의욕을 바짝 내고 있네요. 그래, 본인이 아까 코 수술 비용은 대강 얼마 정도가 들어가나요?
말씀드렸듯이 한 400에서 500 사이 정도인 것 같아요. 400에서 500 사이 정도. 그리고 그런 코스를 같은 경우에는 이왕 받으려면은 잘 받아야 되니까 가격이 싼 것보다는 잘하는 데를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게 하는데 기준으로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괜찮게 뭐, 하는 데 기준으로 물론 재수술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이런 거지만, 그 전에 최대한 알아보고 현명하게 결정해야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돈을 마련해야 되고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든 뭘 하든 돈을 마련하는 과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게 가장 좋으냐 하는 그 병원을 잘 알아보고 잘 선택하는 과제가 남아있네요. 그래서 6월 초에 사실 병원 예약을 몇 군데를 이미 잡아놨어요. 상담을 먼저 해보려고. 그렇죠. 여부와 상담을 관계없이 해볼 수 있죠. 비용도 견적도 자세히 받아보고. 상담하고 뭐 견적 받아보는 것까지는 그냥 진료비, 병원 진료비 정도 내면 되니까 엄청 쌀 거잖아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는 뭐 돈에 부담이 없는 거니까 몇 군데 병원에 견적은 받아볼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으네요. 아까 내가 좀 궁금한 거, 이거는 내가 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 대학 진학을 할때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나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학과로 진학을 한 건가요? 아니면 대학 진학 과정에서 좀 좌절을 경험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긴 했죠. 사실 제일 안전빵인 대학이었는데, 서울대 화생공을 지원했었는데, 1차를 붙고 2차에서 떨어져서, 아이고, 낙심이 많이 어쩔 됐겠네, 그때. 수 없이 여기로 오게 된게 있어요. 네, 솔직히 지방만 아니었어도, 좌절감이 좀 덜했을 텐데, 광주가 너무 서울이랑 멀어가지고 불편함이 커요. 그러니까 서울이랑 좀먼 곳에 대학 진학을 하시게 됐구나. 네네. 학과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학과는 괜찮아요. 학과는 괜찮고. 위치가 문제. 응? 학교 위치가 문제예요. 학교 위치가. 학교 위치가 문제인 거는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문제가 되죠? 학교 위치가? 일단 서울에 뭐 인스타 활동을 할 때만 봐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 훨씬 더 행사가 많이 열리고, 예, 패션 브랜드들에서 운영하는 패션 샵이 있잖아요. 옷가게,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죄다 서울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옷을 입으러 한번 가봐야 되는데, 광주라서 내가 KTX를 타고 올라가려면 왕복으로 거의 10만 원이 깨져버리고. 아이고, 그러네. 큰 부담이죠. 큰 부담이네요. 실제로 그 1년 반 마지막 학기 휴학하기 전에 좀 서울로 많이 왔다 갔다를 실제로 하면서 인스타를 운영을 했었는데, 많이 좀 부지런히 다녔는데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긴 해요. 위치 때문에. 그 서울대를 못 갔을 때에 지방으로 가더라도 지금 그쪽 지방으로 가게 된건 집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다른 데도 학과를 잘못 써서 그런지 다 붙지 못했고, 여기만 딱 붙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거거든요. 근데 재수를 하기엔 또 제가 정시로는 자신이 없으니까. 재수를 할 생각도 솔직히 좀 겁이 났고. 그래서 못했고. 보통 그런 상황 같으면은 대학 입학하고 처음 1학년 입학했을 때에 갈등이 꽤 있었겠네요.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그때는 마음이 안 오히려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 어쩔 수 없지. 그냥 광주에서라도 좀잘 해보자 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1학년 때는 그쵸. 그리고 군대는 언제 갔길래요? 군대는
2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갔어요. 2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복학을 했어요. 어떻게 됐죠? 근데 갔다 오고 나서 한 학기 더 쉬고 복학했어요. 응? 한 학기 쉬고 복학했어요. 한 학교 쉬고 복학했고. 왜냐면 그 칼복학이 불가한 월이라 가지고 아, 그랬구나. 제가 4월에 전역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네. 복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학기 쉬고 복학해서 1년 다니고 이제 휴학을 또 하게 된 거네요. 사실 그때도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외모? 복학을 해서도 아 내가 옷은 잘 입는데 얼굴이 안 되니까 아 뭔가 입으로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복학을 해서도, 그때가 그 인스타 활동을 시작했을 때인가요? 패션 쪽. 시작하고 좀 한참 됐었죠. 패션 쪽 인스타 활동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데요? 그거는 군대 전역하고 2022년 초? 전역하고 곧바로 했구나. 전역하고 4월에 그때 전역했다고 아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인스타 활동을 바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복학해서 학교에 다니면서는 패션 쪽으로 해서 인스타 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셨던 거네. 그쵸. 21년 초인지 22년 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 같은 학교에 그 동기생들이라든지 동급생들이라든지 하여튼 동료들이 본인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있다는 걸 알았겠네요. 네, 많이 알았죠.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어땠더라? 딱히 막 그렇게 특별한 반응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저도 그때도 복학생 입장이다 보니까, 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네요. 긍정적이지는 않았죠. 그래도, 이게 좀, 꿀줄 아네? 괜찮네? 그런 여론이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 학교에 이게 다 과거 애들, 영재고 애들이 오다 보니까 꾸밀 줄 아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 입는 것 보면은 제가 좀 희귀한 탭이긴 했죠. 그렇군. 그러네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 생각에도 제가 아좀 학교 다니더라 좀 이쁘게 입고 다니고 싶은데 애들 입장에서는 투머치라 생각하지 않을까. 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투머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후머치? 너무 학교 가는데 저렇게 입고 가냐. 저는 근데 어차피 인스타 피드는 주기적으로 올려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쓴다는 마인드로 한 거긴 하거든요. 그러네요. 학교 가는 김에 사진도 찍을 겸옷 이쁘게 입고 가자. 그래, 요번에 이제 9월에 본인이 복학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관련된 본인의 마음이라든지, 마음가짐, 내지는 기대, 예상, 이런 건 어떤가요? 제가 이제 18학번이라서 가면은 아마 화석 취급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쥐죽은 듯이 다녀야 될 텐데. 그래도 좀 잘생긴 선배. 뭐지?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잘생겼다. 약간, 여기서 요런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얼굴을 갖고 싶어요. 그래, 뭐 하여튼 학교 다니는 거 자체가 크게 뭐 부담스럽거나 뭐 걱정되거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네요. 오랜만에 복학이다 보니까 좀 공부에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은 살짝 있는데. 이전에 어땠나요? 이전에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는 따라갈 만했나요? 어떻던가요? 뭐 학점도 나쁘지 않게 맞고 괜찮았어요.
그럼 내가 볼 때는 뭐 복학해서 학교 다니는 데에서 딴 거는 크게 신경이 그래도 덜 쓰이고 이미지 관리? 자기 이미지를 남들이 후배들이 어떻게 봐줄까? 이왕이면 어떻게 좀 보면 멋진 선배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네요. 그쵸. 아마 뭐 옷을 튀게 입고 다닐 수도 있는데 얼굴이 별로여서 그냥 어중간하게 옷만 잘 입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선배로 남기보다는 얼굴도 잘생기고 옷도 잘입고 그냥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랄까요? 그거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이왕이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도 있고 자기 만족도 있고 반반이에요. 그러네요.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옷을 골라 입는 거에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옷은 잘 입죠. 그러니까 옷을 고르는 어떤 감각, 센스라든지 그런 건 본인이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협찬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옷을 잘 입는 거에서 본인의 강점은 어떤 건가요? 일단 핏이 좋아서 핏이 좋기도 하고 뭐 색감이나 디자인 같은 걸잘 보고 골라내는 편이라서 조합도 잘하고요. 일단 핏이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의 키라든지 본인의 몸매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는 모양이네요. 몸은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요? 네, 저는 솔직히 좀 억울한 게, 군대에 있을 때도 몸 키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밥도 많이 먹으려고. 근데 위가 선천적으로 좀 좋지 못해서 많이 먹는 거를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체하고 며칠 쉬고 나면은 열심히 운동했던 게 근육이 다 빠져 있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거기서 좌절을 안 하고 계속 시도를 한게 신기하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랬네요. 그렇게 매번 체하고 근육이 빠져도 계속 운동을 하려 했거든요. 어이구야, 대단하네. 의지력이 근데도, 꽤 있는 거네요. 그쵸. 근데도 실패를 해서, 그리고 1년 반 동안 소화가, 게임을 하면서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요. 살이 얼마나 빠졌어요? 거의 한 5, 6kg 빠진 것 같아요. 근육도 많이 빠졌을 거고. 그 살을 다시 찌우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쵸. 열심히 먹으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러네. 요즘에는 소화가 그래 잘 되나요? 소화 문제는 어떤가요? 너무 많이 못 먹는데, 그래도 약간 노하우랄까 그런 게좀 생겼어요. 제가 예전에는 먹고 바로 누워서 체할 때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피곤하더라도 좀 어떤 자세로, 특정한 자세로 앉아서 자면은 체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 약간 그런 거 예를 들어. 밥 먹고 뭐 제일 좋다라고 권하는 건밥 먹고 나서 산책하는 게 좋다라고 권하기는 하던데. 근데 뭐 산책을 해도 결국에는 한두 시간은 있다가 누워야 되는 거니까요. 최소. 근데 너무 피곤한 날이면은 밥 먹고 그냥 저도 모르게 누워버리거든요. 그렇죠. 너무 피곤한 날은 그래야 되죠. 자고 일어나면 체해 있어요. 아이고, 저런. 그러면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살이 빠져. 그러네. 그럼 이제 본인 스스로도 본인 몸을 좀 키우려고 마음 먹다가 보면은 그러는 이제 소화 문제라든지 밥 먹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쓰게 되겠네요. 네. 그러네. 또 내가 궁금한 거, 본인이 그래,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후에 본인의 어떤 진로 설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나 비전이나 뭐 그런 건 어떻게 되죠? 사실 장기적인 비전은 아직 세우진 않았고요. 당장 졸업하고서
바로 취직을 할지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해서 좀 커리어를 확실하게 쌓고 취직을 하는 확실한 길을 택할지는 좀 고민이에요. 근데 아직 3학년 2학기니까 말씀드렸듯이 인턴도 해보고 학교 들어와서 정보 많이 찾아보면서 결정을 하게 될것 같아요. 본인의 전공이 어떤 전공이죠? 신소재공학 전공하고 있어요. 신소재공학. 본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래 설계를 어차피 이 전공과 관련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이 전공 자체가 본인이 뭐 싫거나 그러진 않은 모양이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어떤 비전이 있는 전공인가요? 그렇죠. 신소재공학은 언제든지 각광받는 쪽이죠. 그래, 본인이 진작에 이렇게 신소재공학에서 쓰는 화학이나 물리 쪽으로 공부를 해서 학과도 그쪽으로 차라리 지원을 했으면은 제가 붙을 확률이 훨씬 높았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마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을 별로 소질이 그렇게 없는데도 너무 파버렸거든요. 과 지원도 전부 다 생명과학 쪽으로 했고요. 이쪽 빼고. 여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곳이랑 서울대 빼고는 전부 다 생명과학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 성적이 안 좋은데 차라리 화학 같은 과목 성적이 더 좋은데 그쪽으로 지원을 해버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저는. 그게 인생에서 좀큰 미스테이크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중간에 본인이 대학에 처음 입학할 때에는 생명공학으로 입학했다가 나중에 전과를 한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랬구나. 몇 학년 때 전과했어요? 2학년 때 사실 애초에, 아, 저희 학교는 좀 특이한 게, 처음에 1학년 때는 특과가 없고요. 정해진 게 없고, 그 교육학과로 모두 다 통일이 되고요. 2학년 때 학과를 정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사실 생명과학과를 안 정하고 화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근데 3학년 1학기 때 제가 신소재공학과를 골랐어요. 전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간 것만 생명과학으로 들어가고. 생명과학으로 들어갔다가 화학으로 갔다가 신소재공학으로 갔네요. 그래서 신소재공학을 해보니까 오, 이런 전공이 있었구나 하고 이게 상당히 괜찮네. 처음부터 이쪽을 할걸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옷이랑 엮어서도 생각을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섬유공학이란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부분. 본인의 관심사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전과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그 본인의 말에서 대학원을 진학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다 하는 걸로 보면 그 공부가 꽤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진로 자체는 지금의 전공을 살려서 이후에 진로 개척을 해나갈 생각이고, 그러면서 플러스해서 지금의 그 패션 쪽으로 인스타 활동을 하고 하는 거는 어떤 취미 겸 취미로 해서 계속해서 할 생각이다. 그런 것 같으네요. 취미와 부업의 사이인 것 같아요. 아, 취미와 부업의 사이. 어느 정도 수입이 창출되나요? 부업이라고 한다면? 수입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는 살짝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패턴으로 받은 옷이 꽤나 있거든요. 아, 본인이 옷을 좋아하는데 옷 자체를 협찬으로 해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게꽤 있구나. 네. 그게 좋은 거네요. 예를 들어서 패딩을 집에 받은 패딩만 3개가 있는데 코트도 한 2, 3개 정도 받았고요. 뭐를? 코트요.
아, 코트도 올고 근데 다 이제 비싸. 코트 가격도 40, 50 하는 것들 받았고, 그러네. 패딩도 40만 원짜리 하나 받고 그랬거든요. 어이구, 그런 거 좋은데. 생각해 보면은 크죠. 그러네. 바지도 기본적으로 받으면은 10만 원 정도 하고, 그런 것들 알짜배기로 하나둘씩 모아보면은 꽤큰 돈이죠. 그러네. 그게 그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본인으로서 재미도 있고 취미생활이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옷들을 협찬받을 때 되면 좀 뿌듯하고 좋은 그런 꽤 강화? 즐거움? 요소가 있네요. 네네. 상당히 괜찮은 취미생활이네. 그쵸. 그리고 축제 같은, 아, 축제라고 해야 되나? 행사? 그런 행사. 곳에 초대받으면은 즐거운 경험이죠. 축제. 저번에, 재작년에 제가 서울 패션위크 지호 송지호라는 브랜드 아세요? 지호 송지호? 지호 송지호라는 브랜드 혹시 아실까요? 잘 모르는데 설명을 좀 해줄래요? 아, 거기, 내가 패션 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못 알아듣고 있는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 중인데. 그러니까, 약간, 준 명품? 브랜드죠. 거기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울 패션 위크라는 행사에서, 패션쇼를 했는데, 거기 VIP로 초청을 받았었거든요. 어이구야, 대단한 일이네. 패션쇼 보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고, 거기 모인, 거기 저랑 같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 인스타 100만 인플루언서도 있고, 유튜버 몇십만 구독자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본으로 초청을 받았거든요. 제가 초청받은 게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그런 대단하네.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제 주변에서는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네. 대단한 행사에 초청을 받은 거네요. 그쵸. 대단한 행사였어요. 팔로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은 지금 팔로워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아직 4천밖에 안 돼요. 그러네. 그 사이에 활동 중단해서 좀 정체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쵸. 근데 사람들 다 정체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릴스를 만들어야지 인스타 팔로워가 되는데, 릴스를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1년 반 동안 거의 구독자가 안 늘었더라고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럼 본인도 이제부터는 릴스를 만들어야 되네요. 계속 키우고자 한다면 그렇게 불가피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릴스를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짧은 동영상을 만든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댄서들은 자기 춤추는 동영상 짧게 편집해서 올리면은 그게 몇십만, 몇백만 뷰를 타고 가면은 팔로워가 몇만 명 단위로 늘고. 대강 몇초 분량으로 편집하나요? 보통? 10초에서 60초 사이예요. 아, 보통. 10초에서 60초 사이. 요새는 그런 게꼭 필요한 활동이구나. 그래 따지자면 본인 입장에서는 아까 그 얼굴을 성형하겠다는 게 일종의 투자 개념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투자 개념이에요. 우리 공장으로 따지자면 뭐 공장에 기계가 빵빵한 게 있으면 공장이 잘 돌아가듯이 약간 그런 투자 개념이 있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비유가 좋은 것 같아요. 비유가 좋아요. 네. 그래 따지자면 부모님께서도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께서, 이게 본인이 필요로 하는 거, 본인이 하겠다 하면은 맞다. 그 성형수술 하는 거는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맞다. 맞네.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근데, 그래서 내가 니를 도와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돈이 형편이 된다면 전액을 다 도와주시면 좋지만 형편이 정이 안 된다면 정말 미안한데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요 정도 보태줄 테니까 나머지 돈은 네가 한번 마련을 해봐라. 뭐 이러셔야 될 상황인 것 같으네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께서
무조건 반대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 싶은데. 그렇게만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나머지 입장에서 돈은 제가 할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부모님께 일단 찬성. 다소라도 도와줄게 하면 본인한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네요. 네네. 그래. 나로서는 하여튼 이해가 잘 됐어요. 내가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상담했는 이 영상이 올라가면 부모님께서 보시고, 뭐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또 느끼실지 모르지만, 또 보시고 나면 또 나하고 부모님께서 또 의논하고 상담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나하고 의논하고 상담할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본인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본인 편을 들어줘야 될 상황이네. 본인이 나름대로 뭐,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성형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내가 듣기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오랫동안, 엄청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마음을 먹은 상태라면은 적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렇죠. 본인이. 그러네요. 내가 볼이 때. 정도로 고민했으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저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저는 할것 같아요. 이 부분이 또 해결이 되고 지나가야, 뭐, 예를 들어서, 당장 부모님께서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심정적으로라도 그래 갖다가 충분히 이해한다. 참, 니를 지지한다. 이래만 해줘도 본인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겠네요. 지금보다는. 이 부분 하여튼 인간적으로 지원을 바라기에, 많은 지원을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이제 아버지가 개인 택시를 하나, 개인 택시, 뭐라 하지? 영어로는 메달리언이라고 하는데, 뭐라, 자격증? 그런 걸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사셔야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지금 지원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일까 싶기도 해요. 아, 아버님께서 이제 개인 택시를 사실라 하시는구나. 개인 택시 면허증이라 하나? 아, 면허증이라고. 그거를 사실라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거,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뉴스에서 얼핏 보면 한 1억에서 1억 5천 사이쯤 되는 것 같던데, 가격이. 네네네, 맞아요. 큰 목돈이 나가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중에서 500에서 1000 정도면은 있네요. 집에서. 그러게. 프로밖에 안 되는 비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돈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손을 벌리기가 그러네요. 좀 망설여져요. 본인 입장에서 좀 부모님께 염치가 없고 눈치가 보이고 조금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맞닥뜨리는 것 자체가 좀 망설여져요. 맞닥뜨리는 것 자체가? 부탁드리는 것 자체가 아, 부탁드리는 것 자체가. 망설여지는데 하고 싶을 정도로, 부탁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필요한 일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또뭐 본인 이야기 들어보면 본인이 뭐 그냥 대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일단 빌려주는 개념으로 부모님께서 뭐 돈을 대주시면 뭐 몇 년에 걸쳐서 어찌됐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돈을 벌어서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뭐, 제가 갚는 기한을 대법처럼 정해놓는 경우, 그런 한이 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희망하긴 해요. 염치는 없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네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삶에서의 하나의 추진력? 뭔가 좀, 자신감? 의욕, 활력,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네요. 추진력이자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네요. 하여튼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공개 상담 한번 해봐라라고 할 때에도 본인이 한번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한테 이 마음을 좀 전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왕이면 혹시라도 공개 상담을 했더니 상담자가 본인의 편이 되어 줄까? 그런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셨던 거네요. 뭐 그런 생각으로 임하긴 했어도 지금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 외에도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이야기죠? 앞으로의 조금 방향, 아니, 앞으로 이제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생각이, 방향성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뭐, 알바를 학교 중에 하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일단 빚진 돈을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성형수술 목돈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부모님 도움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또 빚을 지게 되는 거긴 하죠 할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빚을 져서 하는 것보다 좋기는 그 욕구를 한 1년이나 2년 정도 연기하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돈을 모아서 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렇죠. 빚을 얻어서 근데 하게 1, 되면 2년 시간조차도 저한테는 중요한 이제 이 나이 때부터는 좀 중요한 시간이니까 20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시간을 허투루 그냥 막 써도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라는 마인드로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인생을 혼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나면은 다른 것에 더 집중을 할수 있을 거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 그리고 고민, 콤플렉스 고민, 콤플렉스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로서는 본인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본인으로서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수 있겠다. 지금 이 단계를 빨리 넘어서고 싶은 그 마음이 들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 내 생각에는 이제 오늘 우리 상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될것 같다 싶은데 어떤가요, 본인 입장에서는? 네, 저도 얘기 많이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할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고민거리는 다 얘기를 한것 같아서 연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오늘 상담에서 나머지는 본인하고 제가 아, 죄송해요. 말끊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상담에 다 했다. 그 이야기네요. 네, 나머지 부분, 현실적인 부분들은 제가 알아서 짊어지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럴 그러네요. 수 있고요. 그러네. 그래, 오늘 상담에 대한 소감은 어떤가요? 우선 제 편에서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정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정리가 될수 있게 도와줬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니까 정리가 조금 되는 느낌이다. 네네. 이유에 대해서도 솔직히 스스로도 말을 하면서 제대로 납득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아마도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참 부모님한테 염채가 없다.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고 내가 이거 이런 마음을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 소감 물은 거하고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 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이 상담을 받기 전에 본인의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를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떤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상담, 나하고의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이 상담 시작하기 전에 본인 마음하고 지금의 본인의 마음하고를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떤가요? 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답변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훨씬 더 후련하고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 것 같고 또이 부모님이 이거 보고 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 오늘 이야기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설사 부모님의 도움을 못 받더라도 나는 알바를 열심히 하든지 뭘 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더 강해졌다. 그렇게 내가 들었는데, 네, 맞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본인의 생각이 좀더 분명하게 정리가 됐다. 내가 이 수술, 성형수술, 특히나 코수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구나. 꼭 해야 되겠다. 마음이 그렇게 들었다. 본 부분은 부모님이 해결을 못 해주신다면 내가 내 힘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야 되겠다. 본인 이야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상담은 이제 이렇게 마칩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상담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